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희는 다시 NIB 남인천 방송 개표 방송 스튜디오입니다. 네, 현재 시각 오전 1시 지나고 있고요. 인천 지역의 각 개표소에서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. 네, 아직은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선거구가 많은 상황인데요. 과연 여러분의 한 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우리 지역의 실시간 개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인천시장 개표 상황 알아봅니다. 개표율은 45.1% 진행됐고요.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52.4%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44.3% 득표하면서 현재 2위입니다. 유정복 후보가 4,218표 앞서고 있습니다. 이어서 인천교육감 개표 상황 알아봅니다. 개표율은 46.4% 진행됐고요. 조성원 후보가 41.2%로 현재 1위입니다. 최계원 후보가 39.5%로 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조성원 후보가 9,409표 앞서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미추홀구청장 개표 상황 알아봅니다. 개표율은 26.7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가 54.6% 득표하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 45.4%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. 이영훈 후보가 3,863표 앞서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연수구청장 개표 상황 알아봅니다. 개표율은 22.2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이재호 후보가 54% 득표하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후보 46% 득표했습니다. 이재호 후보가 2,887표 앞서고 있습니다. 인천시의원 미추홀구 제1선거구입니다. 개표율은 9.4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김재동 후보 52.6%로 현재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후보 47.4% 득표했습니다. 인천시의원 미추홀구 제2선거구 개표율은 25.9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김대중 후보 55.1%로 현재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정창규 후보 42.1% 득표했습니다. 인천시의원 미추홀구 제3선거구 개표율은 19.3% 진행됐습니다. 이봉락 국민의힘 후보 56.4%로 현재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한기남 후보 43.6% 득표했습니다. 인천시의원 미추홀구 제4선거구 개표율은 14.7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김종배 후보 55%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정선 후보 45%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. 인천시의원 연수구 제1선거구 개표율은 15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정혜권 후보 56.5%로 현재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후보 43.5%로 2위입니다. 인천시의원 연수구 제2선거구 개표율은 8.7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김용희 후보 54.5%로 현재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유세훈 후보 45.5%로 2위입니다. 인천시의원 연수구 제3선거구 개표율 0.2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유승분 후보 68.9%로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희철 후보 31.1% 득표율 보였습니다. 인천시의원 연수구 제4선거구 개표율 6.3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조현영 후보가 51%로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조민경 후보 49%로 2위입니다. 인천시의원 연수구 제5선거구 개표율 10.2%입니다. 국민의힘 이강구 후보가 61.2%로 1위입니다.
더불어민주당 최정윤 후보 33.4% 득표했습니다. 미추홀구 의원입니다. 가선거구입니다. 3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됩니다. 국민의힘 김재원 후보 45.2%로 현재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수연 후보 34.1% 득표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배상록 후보 12.3%입니다. 미추홀구 의원 나선거구 개표율은 60.9%입니다. 3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. 국민의힘 양정희 후보 36.3%로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정낙재 후보 31.4%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전경애 후보 17.7%입니다. 미추홀구 의원 다선거구입니다. 개표율은 40.2%입니다. 3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선용 후보 36.1%로 현재 1위입니다. 국민의힘 김태계 후보 30.9% 득표했습니다. 국민의힘 이관호 후보 21.5%입니다. 미추홀구 의원 나선거구입니다. 개표율 8%입니다. 4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영근 후보 29.7%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박수현 후보 26.4% 득표했습니다. 국민의힘 장규철 후보 14.6%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진구 후보 12.8%입니다. 연수구 의원 가선거구입니다. 2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. 개표율은 9.7%입니다. 국민의힘 박현주 후보 42.5%로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후보 42.5%입니다. 연수구 의원 나선거구입니다. 개표율은 4.6%입니다. 2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. 더불어민주당 최숙경 후보 30.5%로 현재 1위입니다. 국민의힘 한성민 후보 30.1%입니다. 연수구 의원 마선거구입니다. 개표율은 13.7% 진행됐습니다. 3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. 국민의힘 편용대 후보 35.1%로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윤혜영 후보 27.3% 득표했습니다. 국민의힘 박민영 후보 13.6%입니다. 네, 현재 시각 1시 8분을 지나고 있고요. 지금까지 우리 지역 후보들의 득표 현황 알아봤습니다. 2022 지역의 선택, NIB 남인천 방송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은 이어서 3부 3시부터 실시간 개표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